조금 줬다. 어머, 아기용 라면. 유비가 좋아하는 완두콩 많이 넣어줬지. 근데 밥 뜨거. 유비야, 라면 불어. 빨리 먹어. 밥도 잘 먹어. 원래 밥 잘 먹으면 잠도 잘 오는데. 아니, 이렇게 귀여운데. 그래. 잠만 잘 자면 얼마나 좋아. 갑자기 밀대. 그런 거 하기 싫다. 애기들한테 그렇게. 아이고. 그걸 왜 가지고. 어디서 나왔어?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이고. 그걸 왜 가지고. 유비 위험해. 갖다 놔, 방유비. 싫어. 지금 위험할 뻔했지? 올려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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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때 조마조마 하시죠. 아빠 더 이상 얘기 안 해? 말로 안 해, 올려놔. 아버님 부둥이도 아닌 건 아니다 말씀할 스타일. 마냥 예뻐할 줄 아는데. 아빠 더 이상 얘기 안 해? 말로 안 해, 올려놔.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.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듣는데. 그러니까. 어떻게? 밤에 그러고 그러는 게 오빠가 막 소리 지르고 훈육하고. 나는 그 생각을 안 해. 그냥 선천적으로 무서움이 많은 것 같아. 선천적으로? 무서움이 많은 것 같아. 그 내가 말했잖아. 그 공포가 왜 생긴 것 같아? 우리가 소리 질러서 타고난 거지. 아니야, 그거는 아니야. 내가 봤을 땐 소리 질러서 그, 그러지 소리 않아. 얘, 내가 말했잖아. 나도 소리에 대해 공포가 있고 얘도 소리에 대해 공포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싸우니까 더 심해진 거지. 결국은 아이 문제로 시작됐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끝났어요.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싸우시죠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톤이 또 금쪽이한테 너무 심하게 화를 내니까. 아. 여기 남자 성인분한테 화내듯이 애기 때 야! 막 이렇게. 아. 깜짝이야. 아. 저도 불안해요. 왜냐하면 오빠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화낼지 모르고. 소리는 진짜 0.00초에 확 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끼어들게 되고. 아, 막으려고. 오빠는 화를 안 낸 상태에서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화내서 전 끼어들거든요. 감정이 좀 앞서시는. 감정도 그러니까 그렇고. 와이프 얘기만 들으면 제가 그냥 막 애기를 혼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저도 어쨌든 입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하도 이제 소리를 많이 지르면 저도 위에서 못 자고 이제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너무 이제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은 제가 내려와서 이제 혼을 좀 많이 냈어요. 아, 밤에. 네, 너무 이게 짜증나고. 네, 막 내려와서 이제 막 혼내고 이러면은 또 이제 조용해지고 다시 자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꽤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애기한테 혼내봤자 제가 얼마나 혼내겠어요. 근데 와이프는 그 혼내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애기가 네, 그런 거다. 애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. 근데 두 분이 옥신각신하게 되는 게 아빠는 얘는 타고나기를 원래 예민한 거다. 그러면 엄마는 아니 그래도 당신이 애를 그렇게 대하는 게 양육에서 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. 이러면서 두 분이 다투시잖아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야경증은 훈육을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. 그건 동의하시죠? 이건 매우 생물학적인 문제예요.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예민한 거야 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건 앞뒤가 안 맞죠. 그러니까 아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조화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한 거지. 아이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을 막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.